특히나 이정은 선수는 몸도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이쁘게 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깨 탁탁 들어가서. 근데 이제 이정은이가 뭐냐, 지금 왜 지금 그렇게 스코어를 못 내느냐면은. 그런데 진짜 스코어는 그 우승은 확률은 적고. 그 퍼터가 약하고, 네. 그리고 아드레스가 너무 이제 길어졌어요. 아, 예, 주저주저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아니, 퍼터가, 걔가 그렇게 주저주저 안 오고 들어선 탁탁 때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너무 오래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꾸 퍼터를. 항상 오래 있으면 오래 있는 것만큼 굳어요. 때리지 못해. 그럼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정훈 프로를 내가 참 안타까우게 생각하는, 작년인가 언제서부터 점점 이 아드레스가 길어지더라고. 샷할 때도 좀 아드레스가 좀 깁니다. 체진이 뭐예요? 체진은 딱 가서 바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퍼터도 그렇게 오래 안, 예. 그 보고 딱 한두 번 빈승하고 딱 때리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서 자꾸만 이제 주저해지니까 주저해지는 것만큼 바타를 못 때리는 거예요. 스프런즈,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가서 좀 뭔가 딴 생각 들어오면 안 들어갑니다. 그건 안 들어가요. 일단 첫 번에 사실은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첫 번에 본 나이가 제일 정확화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처음에 딱 나이 봤을 때 믿고 때려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점점점 한 번 더 보게 되고 점점 우물쭈물해지고 그러고 나이가 있는 걸 이제 내리막이 이런 거를 주접주접 하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야. 짧아지고. 그래도 어떻게 때리면 커지니까. 커지니까. 이거 쓰리바타 하고 나니까. 이거 커지면 어떻게 되지? 때려야 되나 안 때려야 되나? 퍼터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 치고 퍼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퍼터 잘 때는 자신 있으면 사람이 때리게 돼 있어. 아, 퍼터는 특히나 퍼터는 오래 여기서 멈칫거리면은 사람이 굳잖아요. 굳어서. 네. 그러니까 프로들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걸 백 들줄 못하고 우물쭈물쭈물 하잖아 자꾸만. 보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뭐 생각하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 백스윙이 오래 생각을 하고 굳어지니까 이 백스윙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딱 들어서 탁탁탁 때리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저주저 이렇게 퍼터 할 때 뭐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뭐가 제일 살아서 빨리 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빨리 치는 겁니까? 예, 처음에 들어간 거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떼 하면 돼. 그게 변화가 생기니까 못 드는 거야 백스윙을.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라면 네가 백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순간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건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릴 수가 없고. 그래서 딱 처음에 보고 빈스윙 두 번 했으면 봄 들고 탁 때려주면 돼. 이거 빈스윙 열심히 해놓고 가서 딱 기다려서 짧으면 막 뭐만 생각이 다 잡생각이 막 다 탁 들어오고. 아,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내가 생각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네 홀을 참 한 2m 정도, 2m, 2.5m 그걸 다 놓치더라고요. 하나 그거 하나씩만. 아, 그러니까 이정훈이가 지금 그래서 지금 걔가 안타깝더라고요. 망가지는 저기 스컬 못 내는 거예요. 샷이나 이런 거는 뭐 스윙 보면 너무 이쁜데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네, 완벽하게 흠잡을 줄 없는데 네. 아, 퍼터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퍼터가 그게 안 들어가니까. 세컨샷을 더 붙이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몰아지고. 아, 그러니까 퍼터 잘 될 때는 원만 시킨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원만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핀에 붙으면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5m, 6, 7m 짜리가 프로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2m, 3m 붙이는 것보다 네. 5, 6m 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때릴 수가 있잖아요, 공을. 2, 3m 못 때립니까? 그거는. 너무. 그거는 잘못 때리다 보면은 경사가 있고 또 경사 보는 거를 경사를 보고 때려야 안 때려야 되느냐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5, 6m 짜리는 딱 경사 보고 그냥 때려서 흘러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프로들이 5m 짜리 잘 놓고 1m 짜리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짧은 거 놓치는 경우가 밀잖아 그거. 때리질 못하고. 그러니까 1m짜리도 때리면 돼. 2m짜리도. 근데 그걸 못 때리잖아요. 못 때려서. 때리려면 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리막에 옆 라인으로 딱 걸려보세요. 그럼 못 때립니다. 그건
그거를 그래서 이제 프로들 달래 때릴 수 있느냐 바로 보고 쏘느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내리막에 무지하게 굴르는데 그걸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달래잖아. 그게 끝에 가서 이렇게 돌잖아. 끝에 가서. 네. 하긴 2m 이런 거는 안 들어갔을 때 그 심적인 충격. 그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100% 넣어야 되잖아요. 네. 프로가 3m 이자 안에 있는 건 100% 집어 넣어야 돼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4~5m 짜리는 네. 들어가면 정말 좋고 안 들어가 덧봤다 하면 조금 네. 속상한 것 뿐이지 아주 그냥 진땀이 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1m 짜리 놓쳐보세요 시합 때. 그거는 등에서 땀이 쭉 그냥 흘러요. 그건 진짜 1m 짜리 안쪽 놓친 거는 진짜 그거 얼마나 저기 100야드 200 100 맨 야드까지 1m 붙였는데 그걸 못 넣어보세요. 그 속상한 건 일일이 말할 수가 없지. 에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그래서 이제 봤다가 2~3m짜리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나 아, 나중에는 흔들려서. 예.